지난달 공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약세장이 예상되자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3,679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639억 원으로 두 시장을 합쳐 총 4,3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공매도의 합계가 2,146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 금액이 몇 달 새 두 배로 껑충 뛴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는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2천억 원대를 유지하던 양시장의 공매도의 합계는 3월 들어 3천억 원대로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는 4천억 원대까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형주가 주를 이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액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725억 원이던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공매도액은 6월에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월별 일평균 공매도액이 3천억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해당 주식이 하락하면 더 싼 가격으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주가 상승보다는 하락 압력이 커져 주식시장 약세를 더 부추기게 됩니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공매도 투자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달 공매도가 급증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이 대규모 어닝쇼크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일부 업종들에서 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좀 발표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공매도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과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대외 여건이 우리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공매도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